자, 워크부 코딱지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as 어쩌고 저쩌고 코딱지만큼 남은 거 아니네. 좀 남았네. 자, 그래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줘 승빈아.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 놓겠죠. 그렇죠. 조금 이따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여기다가 왜 형광펜 칠해놨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문장은 좀 이상해. 뭐를 하나 좀 고쳐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렇잖아. 맞죠? 뭐를 뭐로 고쳐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지민아. 이게 무슨 뜻이야? I'll wait for you as long as I can. 나는 뭐? 난 기다릴 거래. 너를. 그렇죠. 난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너를 기다릴 거야. 뭐 여기다 이렇게 칠해 놓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은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Twice as big as Brazil. 좀 이따가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을 텐데, 그치?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Okay. 그럼 이런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칠해 놓겠지? 그렇잖아. 맞지, 승빈아?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러시아는 브라질 두 배만큼 크다, 브라질에 비해서. 그래서 4번 지민이가 해줘, 히. 3 times more present than me. 그쵸? 이거 뭐 RM이 뭐인가? 얘가 B인가? 얘가 B고 얘가 RM인가? 이제 RM이라고 안 부르지? 그치? 미안, 뭔 소리인지 모르네. He received 3 times more presents than me.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해놓겠네. 그쵸? He received 3 times more presents than me 는 요 부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돌아가서 승빈아, 요거 뭐 요거 왜 칠해놨지? 뭐로 바꿨을 수 있는데. 오, 그 캔이 아닌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그렇죠. 아까 잘 읽었죠. He read 라고. 그리고 지민아, 이거 뭐 좀 어색하잖아, 그치? 뭐를 모르고 바꿔 쓰는 게 맞을까? He read books as much as possible. He read books as much as he could. 얘를 뭐로 바꾸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 many로 바꿔야 될까?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books가 생략됐기 때문이야. He read books as many books as possib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눈치챈 사람, 내가 여기다가 3번 문제 여기다가 칠하고 나서 4번 문제를 풀어봤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눈치채야지, 승빈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왜 칠해놨지?
자민이 시험지 여기 있고. 밑에 4번처럼 그렇지. 4번처럼 바꿔 쓸 수 있잖아. 그럼 3번에 4번처럼 바꿔 써봐. 러시아 이즈. 러시아 이즈. 트와이스 bigger than 그래. 됐습니까?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Russia is twice bigger than Brazil로 바꿔도 갔죠. 이거 배수사 비교라 했어. 배수사 비교는 배수사 원급 비교나 배수사 비교급 비교나 똑같다 했습니다. Russia is twice bigger than Brazil. Russia is twice as big as Brazil. 그렇다면 지민아,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에서 more presents than me 부분을 뭐로 바꿨어야 되죠? 이건 좀 어렵다. 오케이, 수고했어. 다음번에 이거보다 잘해줘. 자, 얘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He received three times. 지금은 비교급 than이죠. 그럼 원급 비교는 as, 원급 as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Three times as. 자, 여기 more presents가 비교급이죠. 그럼 more가 지금 뭐, more의 원급이 뭐야? 그래, 뒤에 프레젠트다. As many presents as me 하면 될 거 아니야. He received three times as many presents as me. He received three times as many presents as me. He received three times more presents than me. 그래서 배수사 원급 비교나 배수사 비교급 비교나 똑같다 했고요. 문장으로 만나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면 I have finished it. 내가 그것을 마무리할 거다. As quickly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자, 근데 as quickly as I can 이건 잘 안 써요. 뭐가 자연스럽다? As soon as I c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kicked the ball. 그녀가 과거 시제 공을 찼답니다. As far as possible. 가능한 한 멀리. She ate. 그녀가 먹었죠. Three times as much as I did. 그래서 그렇죠. 내가 먹었던 거에 세 배만큼 많이. 됐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좀 더 얘기할 거는 뭐 이 녀석이라든지 요 부분이라든지 얘기하겠죠.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배수사가 있기 때문에 배수사 원급은 바로 해볼까요? She ate three times. More than I did. 고요. Did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그녀가 먹었던 양과 내가 먹었던 양을 비교하고 있죠. 그녀가 3배 더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3배를 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This rope is 5 times thicker. 그래서 이 밧줄이 어떻대요? 두껍다. 몇 배 두껍다? 5배 더 두껍다. Than that. 그렇죠. 그래서 이 밧줄과 저 밧줄의 굵기를 비교했는데 이 밧줄이 5배 더 굵다. 그 다음에 5 times thicker than 이니까 5 times thicker than에서 5 times as 그렇죠. 원급 as that one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thick. 5 times as thick as that one. 5 times thicker than that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원급 비교에서 원급 비교 배수사 비교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비교급 비교로 갈 겁니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과 더비더비.
자, 먼저 풀기 전에 우리가 기억나고 있는 것들, 뭐 요즘 같은 날씨에 뭐 it's getting, 요즘 같은 날씨에 it's getting hotter and hotter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워지고 있단 말이죠. y는 x제곱의 그래프. 다 고쳤어? 네. 호자 똥강아지 요새 열심히 하네. 오케이. 말하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나저나. 써놔야지. 내 머리가 나쁘니까. 알잖아. 그치? 그렇게 수긍해버리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네.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그럼 다음 시간에 말하기 테스트, 단어 말하기 테스트랑 문장 읽기 연습이랑 같이 하는 거야. 다음이 75 읽기잖아. 네. 네. 네,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더비더비를 정리해보면, 뭐 간단한 표현을 익히는 게 좋고요. 뭐 할까?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뚱뚱해진다, 뭐 이런 거 해볼까요? 그래서 더 많이 네가 먹는다. 더, 일단 이거부터 해야죠. 더 more you eat, 진표, 더 뚱뚱한, 더 fatter, 너는 된다, you become 하면 되겠죠.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becom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The more 다음에 누가 다를 붙입니다. The more, the more you eat, 네가 더 많이 먹을수록 진표, the fatter you become, 너는 뭐해진다? 더 뚱뚱해진다. The be 다음에 또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크게 중요한 의미를 담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는 표현은 뭐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더 할 수 있냐? 더 higher 심표, 더 colde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뭐 더 higher it is, 더 colder it is 이런 것들을, 더 higher it is, 더 높아질수록 더 colder it is, 더 추워진다. 더비 뒤에는 주어 동사 넣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뜻이 아닐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빈이가 하려고 했던 건 뭐야 자꾸. 그렇죠. if, 전부 다 좀 사라져봐. if you eat more 였습니다. 같은 표현이, 만약 네가 더 먹는다면 if you eat more 심표 you become better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더비더비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비교급 앤드 비교급 해봐라. 그러면 1번은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He drove faster and faster until she told him to drive slow.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었다 이런 얘기겠죠. He drove faster and faster. 언제까지? Until she told him. 그녀가 그에게 말할 때까지. 뭐하라고? Slow down. 속도를 늦추라고 말할 때까지 점점 더 빠르게 운전했다. 여기에 tell A to do 보이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slow의 품사는 여기에서 to slow down 할 때, 이 to slow down 할 때 slow의 품사는 당연히 동사겠지. 됐습니까? slow가 속도를 낮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tell A to do가 될 거 아니야. 하지만 slow car 할 때 slow는 형용사죠. slow down, 속도를 낮추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가 하면 되겠네. 더 그렇죠. The noise outside became louder and louder. 의 뜻은 오케이,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있죠. The noise outside,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became louder and louder, 점점 더 커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이 지인간의
게 질문인데 어. 뭘 임팩트했는데 뭘 임팩트 아니 뭘 임팩트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배웠어? More and more important라고 배웠잖아. 또 찾아서 보여줘야 돼? 응? 어디 갔어? 응? More and more important. 됐습니까? 그래서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그런 게 있어. lives지. 너 알아 그랬다 분명히. 어 그럼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얘기해줘. 해석해줘.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뜻은? 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의 복수형이야? 라이프의 복수형이죠. 살다의 3인칭 단수형이 아니야. 아이, 다다 되게. 보이는 중이다. In our lives, 우리들의 삶에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로 이해 고치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승빈은 네. 네.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그래서 높은 산을 오르면 더 더 air is. The higher we climb, the thinner the air is.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높은 올라갈수록 하면 되겠네. 공기가 얇아진다를 어 그렇지 어 희박해진다 그러죠. 공기가 희박해진다. 됐습니까? thin은 물론 얇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air에 어울리는 건 희박해진. 됐습니까? 공기가 희박해진 공기가 적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every year의 뜻은? 네가 이제 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커지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키 커지고 있단 말이잖아, 매년마다. 그러니까 너는 매년 쑥쑥 자라고 있구나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매년마다 점점 더 키가 커지고 있다. You are getting taller and taller every ye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좀 넣어달랍니다. 그러면 그는 점점 더 가난해졌다는 바로 더비더비야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야. 그래서 he got poorer and poorer 하면 되겠죠. poorer P-O-O-R-E P-O-R-E-R 하면 되겠고요. Poor의 반대말은 Rich겠죠. He got richer and richer 이래야 되겠죠. 다음 네가 더 빨리 운전할수록 우리는 그곳에 더 빨리 도착할 거니까 막 과속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더 faster you drive the earlier we will get there 하면 되겠죠. earlier 어떻게 쓰는지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호텔이 싸면 쌀수록 서비스는 더 나쁘다. 그러면 이 표현은 더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하면 되겠죠.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더비 더비. 그러면 이것만 같은 표현으로 바꿔볼까?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worse the service is 하고 같은 표현은? 만약 호텔이 더 싸다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그걸 영어로 if the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the hotel is cheaper.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네, 됐습니까? If the hotel is cheaper, the service is worse. The cheaper the hotel is, the cheaper it is, the worse it i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너의 영어가 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하면 되겠고요. 이 better는 사실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good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well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케이. 자, 네 영어가 훌륭하다. Your English is very야. Your English is good이야. 그렇죠. 금까지는 둘 중에 뭐의 비교급이겠다? Good의 비교급이겠죠. Getting better and better. Your English is good. Your Englis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하고 있죠. 뭐 이런 사람 아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들게 되어감에 따라 이 말이겠죠. 그녀가, 그 여자아이가 더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점점 더 뭐해졌다? 아름다워졌다. 그러니까 The older the girl grew, the more beautiful she became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고요.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에서는 뭐 여러가지가 있었죠. 뭐 이거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뿅 한 다음에 뿅 니들은 다 꺼져.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 뭘까? 그것이 가장 높다. 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그 어떤 것도 그것만큼 높지는 않다라든지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높지는 않다라든지 그것은 더 높다. 그 어떤 것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the highest. 그럼 되겠죠? 이거부터 해볼까? 제일 마지막 거? 그러면 It is higher than any other things야? thing이야? 됐습니까?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무슨 주어라 했냐면 부정주어라고 그랬어. 부정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어울릴만한 뭐 부정주어는 이런 게 있겠네. Nothing is 원급 비교해놨죠? As high as 뭐 it 했네요. 여기 Nothing is as high as it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비슷합니다. Nothing을 이상하게 썼다고 막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Nothing is higher than it 하면 되겠죠. Higher than 이런 표현들이 최상급 표현들이 최상급 아닌 걸 가지고 얘는 원급 가지고 최상급 했고요. 얘는 비교급 가지고 했고 얘도 비교급 가지고 최상급 내용은 최상급 표현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면 의견 말하기네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 말합니다. 가볼까요? 다 같이 I think Vincent Van Gogh is one of the greatest artists ever. 됐습니까? 여기에 ever는 뭔 뜻일까? 그렇죠. 지금껏, 여태껏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술가 들 중 하나다. One of the books 하듯이 One of the artists 해야 된다는 거. 최상급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거겠네요. 그쵸? 2번은 정답이 뭐겠다? Show is so funny as this. 그쵸? No show is so funny as this는 좀 이따가 이렇게 해놓고 얘랑 같은 표현이 뭐겠냐 하면은 최소한 3개가 있죠. 우리가 배운 걸로는. 그쵸? 해석하면 뭡니까? No show is so funny as this. 그 어떤 다른 쇼도 이것만큼 웃기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쇼가 제일 웃겨.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가볼까요? This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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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구 랩 보니까 맨날 시그니처로 뭐 area 막 이러던데 시작할 때 누구더라 그냥 쇼미더 머니가 부였나?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lake일 겁니다. 여기 생략된 말은 this lake. This lake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그래서 이 호수가 어떻다? 깊다. 더 깊다. 그 어떤 다른 호수보다도 어디에서? 이 지역에서. area의 뜻은 지역, 구역, 영역. This lake is deeper than any other lake in this area. 이 호수가 이 지역에서는 그 어떤 다른 호수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고요. 이 녀석 둘은 똑같이 뭐가 아닌 척하면서 뭐가 아닌 척하면서 최상급이 아닌 껍데기는 겉보기는 여기는 뭐야 이거 무슨 급 비교야 이거? 그렇죠 원급이고 얘는 이렇게 해서. 근데 원급과 비교급을 사용했지만 내용은 최상급이니까 this show로 문장을 똑같은 문장 시작하면 this show is funniest of all 하면 되겠죠. This show is the funniest of all.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this lake is the deepest in this area 됐습니까? This lake is deepest. This lake is the deepest in this area. 이 호수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깊어.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와 같이 최상급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라. He is a very good actor. 그는 매우 훌륭한 배우다. 근데 뭐 그는 가장 훌륭한 배우들 중 하나다라고 했네요. 그는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배우들 중 하나다를 어떻게 표현해놨다? One of the best actors. He is one of the best actors in Korea. 오케이. 그래서 뭐 누구는 어떤 녀석이랍니까? The ant is a very busy insect. 개미는 매우 바쁜 곤충이다. 매우 부지런한 곤충이다 라는 표현을 The ant is one of the busiest insects in the world. Is one of the busiest는 쓸 줄 아시죠?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T 그 다음에 one of 앞에 있으니까 insect 하면 절대로 안되고 insect. The ant is one of the busiest insects in the world. 그 다음 이건 today is a very cold day. 오늘은 매우 추운 날이다 했고요. 뭐 this winter 어디 this winter는 올 겨울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이 올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날들 중 하나다 이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까 Today is one of the coldest days this winter. 그렇죠. Today is one of the coldest 하고 반드시 days this winter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라고 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 3번에 1번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돼? 오 그렇네. 그치.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문법 주소는
무슨 급 된 무슨 비교급 된 any other 무슨 명사 단수 명사를 가지고 형태는 무슨 급 표현인데 비교급 표현인데 이거 가지고 뭐 표현할 수 있다 최상급 표현할 수 있다죠 그렇죠 비교급 된 any other 반드시 단수 명사 여기에 이런 거 s 붙어 있어도 안 된다 했어요 해석하면 그 학생들 중 몇몇은 뭐를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죠 어찌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 비교 대상은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도 됐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더 좋아한다 like music better 그 어떤 다른 과목보다도 than any other subject 됐습니까?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like music better than any other subject 비교급 than any other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예, 결국 이것도 그거네요. 그쵸? 그러면 뭐 이거 최상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바로? 그러면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the best 모든 과목들 중에서 of all subjects 됐습니까? the best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the best of all subjects. Some of the students like music the best of all subjects.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전달,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other student is politer. 그래서 그 어떤 다른 학생도 더 공손하진 않다. 오케이. 뭐라고요? No other student is politer. 누구보다? than Eric 어디에서 in his class 그에 반해서 에릭에 반해서 에릭이 가장 polite 하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디가 잘못됐다 student를 student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no other student is politer 그렇죠 no other 단수명사 해줘야 되겠죠 no other student is politer than Eric in his class 됐습니까 그러면 에릭을 가지고 시작하면 에릭이 가장 폴라이트하다 폴라이트하다라는 그러니까 에릭 is the politest 그 다음에 뭐 뒤에 어디에서 붙이면 끝나네요 in his class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에릭 is the politest in his class 그에 반해서 가장 공손하다 됐습니까? 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해라 뭐 칼질하네요 누구는 대부는 뭐다 가장 흥미로운 영화다 를 몇 가지 방법으로 네 가지 방법을 하라 했네요 근데 뭐 4번에 1번 같은 경우에 더가 딱 보여요 그쵸 의도적으로 더를 노출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최상급 표현을 최상급으로 하란 얘기니까 더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그렇죠. The most interesting movie. Interesting. The Godfather is the most interesting movi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ny other movie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법적으로 먼저 말하면 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그럼 그 표현 그 규칙대로 가면 the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the Godfather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ovi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Godfather가 더 than the Godfather하고 as the Godfather하고 이렇게 뒤로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번, 4번 앞, 여기 앞에 있는 주어를 보고 무슨 주어라 그런다? 부정 주어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1번 완성, 아 3번 완성하면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Godfather고요. 4번은 The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Godfa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Godfather
No movie is as interesting as Godfather. 근데 4번에 No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Godfather에 어떤 단어를 딴 걸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누구를? As interesting을 so interesting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애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야 여기 낫이 없는데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안에 뭐 있어요? 낫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써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를 잘 보고요. 이게 좀 나중에 중요해져요. 조금 어려운 문제 해가지고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 다음은 수동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문법이 조건문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네가 그것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거야. If you know the story. 만약 네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이게 문법 5과 문법의 1번이었고요.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 네가 알고 있다면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원급 비교 Turandot is as cold as ice. Turandot는 얼음만큼 차갑다. 방금 끝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육과 문법은 수동태 This was called 탕평채. 여기에 this는 접시가 아니고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뭐였대요? 불렸다. 뭐라고 불렸다? 탕탕탕이라고 됐습니까? 탕평채가 아니고 탕평. 그 다음에 이제 어순주의 something special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냈고요. 근데 조금 할 내용이 많은 수동태라고 불리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하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컵 주는 건 아니고요. 뭐 수동태라는 게 뭐 중요하고 뭐 할 내용이 조금 뭐 많아요. 뭐 배워야 할 것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사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수동태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뭐 한번 대답을 해보면 수동태란 뭐뭐를 하다 의미로 먼저 설명하면 뭐뭐를 하다라는 문장을 보고는 능동태라 그래요. 능동태 능통태 같은 거네. 능동태 영어로는 뭐 액티브 페이스라고 얘기하는 액티브라고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건물을 짓는다. 나는 집을 뭐 내가 책을 읽는다. 뭐 이런 거. 내가 편지를 쓴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I write a letter.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능동태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바꿔서 뭐뭐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진다. 건설되어진다. 뭐 또는 뭐 편지 같은 것이 쓰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를 근데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능동태의 그러니까 이제 의미로 수동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미로 설명하면 뭐뭐 하다를 뭐뭐 되어진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를 만든다 라는 말을 피자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능동태의 무슨어였던 녀석을 능동태의 목적어를 그렇죠 뭐로 빵거 수동태의 그렇죠 주어로 쓰는 거 주어로 사용한 문장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내가 방금 뭐 나는 피자 만들었다는 표현 I made the pizza 이런 게 있다 치자. 내가 그 피자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끊어있게 보면 누가 다 아이가 메이드 했다 다음에 더 피자는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매정식이라고 그랬고 삼형식이라고 그랬고 이형식은 보어죠. 삼형식부터 무슨 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거? 더 피자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쳐다봐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만들어진 것도 똑같이 과거죠. 그러면 더 피자
was 그 다음에 얘 입장 바뀐 어떤 시 made 나에 의해 by me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the pizza was made by me 그 피자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I made a pizza the pizza was made by me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한다 뭐뭐 하다가 뭐뭐 되어지다 라는 의미로 표현되죠 결국은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인가 라고 묻는다면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인가 라고 묻는다면 수동태에서 동사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be 플러스 pp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형태는 그 다음에 행위자를 뒤에 붙이고 싶으면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누구누구에 의해서 be pp by be made by me was made by m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수동태의 기본적인 형태다. 자, 그걸 책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누가 다 관계에서,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 부분에서 주어가 그 동작을 직접 하면 내가 만들면 이걸 보고 I made a pizza를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반대로 the pizza was made처럼 주어인 pizza가 was made에서 그 행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받거나 당하게 되면 행동을 당하게 되면 당하는 채 수동태라고 얘기하며 형태는 was made by me 부분을 여기다 써놨죠. was made by me PPP by 행위자로 표현하게 된다. It was made by me. 그거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예문이냐. Mina helps a little boy. 누가 다? Mina가 helps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나와있죠. 어떤 꼬맹이 남자애를 Mina가 도와준답니다. 그쵸? 그러면 꼬맹이 남자, 그러니까 Mina는 돕는 행동을 얘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의 관계라 그런다? 능동의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미나와 헬프스는 얘가 이걸 한다라는 관계를 보고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little boy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little boy 입장에서 하면 그러면 꼬맹이 남자애가 도와주는 거야, 도움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에 헬프스의 시제가 도와주는 거의 시제가 현재니까 그렇죠. 도움을 받는 것의 시제도 현재겠죠. little boy 안만 길어봤자 he고 어울리는 건 is 그래서 a little boy is helped 하면 꼬맹이 남자애가 도움을 받는다 by Mina, Mina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의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엄청 간단해요 자 여기에 지금 helped가 보이는데 이 helped를 보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 않게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랬어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뭐에 지나지 않는다? 형용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야. 얘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가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해피 가지고 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지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타이어들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무슨 시제야? 타이어만 보여줬네. 타이어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시제야? 이러면 선생님 돌았나? 이러겠죠. 피곤한 가지고는 시제가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뭐 was tired였으면 뭐 과거인 거고 is tired면 현재인 거고 will be tired면 미래인 거고 has been tired면 현재 완료적으로 피곤한 거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제를 좌우하는 거죠. 얘는 형용사에 지나지 않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동태의 시제는 PP형 앞에 있는 PP형 앞에 있는 이 be 동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이 과거분사 pp는 형용사에 지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는 am, are, is, pp겠죠. 얘는 계속 나와. 얘는 형용사야. 여기 pp 나오고요. 여기도 pp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was, were, pp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미래 시제는 will be pp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시제도 배웠잖아. 그렇죠. 현재 완료 시제. 이거 현재 완료 시제 해 놓고 써 보세요. 형태는 뭐 했다? have been pp 또는 has been pp. 이렇게 표현하겠죠.
have been 50, has been 50. Have been PP, has been P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자, 먼저 현재 시제, 얘는 디스 코믹북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민아, 이 문장 한번 읽어줘봐. 그렇죠, 이 녀석 read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read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read의 3단 변신은 뭐고? read, read, read잖아. 그러니까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 그리고 this comic book is read 하면 이 만화책이 읽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읽혀진다 이 말이죠. 읽혀진다. 많은 아이들에 의해서를 many children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두어 보세요. many children이 주어라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이 무슨 태야? 그렇죠? 책이 읽는 거야? 읽혀지는 거야? 하는 거야?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그렇죠? 지금 얘는 수동태죠. 지금 수동태를 뭐로 바꿔보라고 한 거야 지금? 그렇죠? 능동태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이꽃들이 N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어졌었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를 영어로 하면 더 paper flowers. 그렇죠. The paper flowers were made. They were made by N. N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얘가 좀 이따가 뭐 생각해 두라 그러겠어? 그렇죠. N을 주어로 문장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 그래서 그 방이 청소되어질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 방은 나에 의해 청소될 거. 미래 시제니까 그 방이 청소될 거예요. Will be cleaned. 뭐라고요? The room will be cleaned. 누구에 의해서? By me. 그러면 뭐로 시작하는 문장도 생각해보자. I. 됐습니까? 뭐 그러면 뭐 이건 나는 여기까지 뜻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청소? 할 것이다.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지. Where가 아니지. Where가 오면 수동태로 못 바꿔. 무슨 어라 해야 되니까. 목적어라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Where가 아니고 What이죠. 그럼 돌아가서 many children 가볼까요? 그럼 many children이 주어고 그 다음엔 동사 써야 되는데 동사를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죠. 형태, 시제에 따른 형태죠. 그러면 여기에 This comic book is read의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읽는 것도 그러면 many children이 read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 뭐? This comic book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many children read it. 이게 능동태로 바꾼 거죠. 이걸 수동태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This comic book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many children read를 쳐다봤더니 현재야. 그러니까 it is read를 만들고 있죠. It is read by many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n이 주어고 그 다음에 n이 그러면 만들었다 해야 되는데 시제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paper flowers가 만들어진 거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n이 만들었던 것도 과거일 테니까 n made the paper flowe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애니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됐습니까? 계속해서 동사에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가 있어야지 최소 몇 형식일 거고? 3형식일 거고 3형식부터 능동태 3형식부터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방이 나에 의해서 청소될 것이다 라는 표현 시제가 뭐니까 미래니까 내가 청소할 것도 미래니까 I will clean 어떤 질문 그렇죠 the room what에 대한 대답 I will clean the room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room will be cleaned 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will be pp 가 되고 있죠 will be pp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에 시제가
시제가 어느 부분만 보면 됐었어. 비동사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동태라는 거 가만히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 He is excited. 그렇죠? He is excited 또는 I am interested. 이거 여러분들 사실 수동태 처음 배운 게 아니고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표현들이야 전부. 1학년 때 배운 표현들이야. 사실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이게 알고 봤더니 다 뭐다? 다 수동태야. 됐습니까? 이게 왜 수동태냐? 자, he is excited. excited는 여기에 뭐 excited 써야 되냐, exciting 써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I am interesting이냐, I am interested냐. 자, interest의 뜻이 뭐라서? interest의 뜻이 뭐라서? 뭡니까, interest의 뜻이? 그렇죠. 흥미롭게 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아, 난 관심 있어 라는 표현은 내가 관심을 갖게 하는 거야. 관심을 갖게 하는 걸 당한 거야.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보고 관심을 그 영화가 재밌어 가지고 interesting movie라서 I am interested 당한다고 했죠. 이거 다 알고 봤더니 뭐다? 수동태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수동태에서는 기본 형태가 be 플러스 pp죠. 그쵸? 그럼 be 플러스 pp니까 여기서 뭐냐? 뭐 집어넣는 방법하고 not 집어넣는 방법하고 물음표 붙이는 방법인데 수동태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으니까? be 동사 붙어있으니까 isn't made 하면 뭐겠어? isn't made 하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니? 라고 묻고 싶으면 또 is it ma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낫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 해볼까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하면 it is not made 하면 되겠죠. It is not made 뭐 by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폰 is not made by 삼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폰은 삼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It is made by 아이폰 is made by 애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이폰 is not made by 그러니까 자, 수동태 be 플러스 pp니까 is not, are not, am not, will not be 하면 되겠죠. will not be made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조심하시고요. was not be made, were not be made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동사가 있으니까 중일 문법이야. 됐습니까? 수동태에 not 집어넣는 건 수동태를 부정문 만드는 건 중일 문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수동태의 의문문도 똑같아. 그쵸?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만들어졌었다는 it was made 잖아. 그쵸? 또 뭐 들어있어? 또? 그쵸? 비동사 들어있죠? 그러니까 it was made를 가지고 그건 만들어졌었다는데 야 이거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돼? 그쵸? was it made 하면 되는 거야. 그거 만들어졌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낸시는 여기 우리말부터 잘라보면 낸시는 누구로부터 누구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어디로네요? 어디로 저녁 식사로 뭐 당했니? 초대 받았니?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저녁 식사로 뭐 당했니? 초대를 받았었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낸시가 초대를 받았었니를 만들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 바로 만들기 힘들면 초대를 받았었다부터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초대를 받았었다라는 표현은 초대받다라는 동사를 가 있다라면 그걸 써도 되겠지만 낸시가 초대를 한 거야? 초대를 당한 거야? 그럼 초대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 동사가 바로 뭐고? invite가 되는 거고 invite의 몇 번째 녀석인? 세 번째 녀석인 invited의 뜻은 얘가 초대하다니까 얘는 어떤? 초대받은이고요. 초대받는다 하고 싶으면 be invited 하면 되겠고요. 그녀가 과거에 초대를 받았었다는 she was invited고 묻고 싶으면 was she invited? 그렇죠. was she invited? 여기 있죠. was Nancy invited where? to dinner. by whom? by them.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가만 놔두면 내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this drawing wasn't drawn. 그래서 this drawing wasn't drawn. 이 그림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지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그려지지 않았다. By my brother. 누구에 의해서? My brother에 의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로 시작하라? 그렇죠. My brother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같은 경우에는 뭐로 시작해보자? They로 시작해보자. 한번 적어보세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한번. 자, 그럼 같이 한번 고민해볼까요? 자, 그 this drawing wasn't drawn by my brother. 그래서 이 그림이 과거에 그려지지 않았었다. 그렇죠? 그러면 my brother가 여기서 여기까지 뜻이 나의 brother가 언제 안 그렸다 그러면 돼? 과거에 안 그렸다 한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My brother didn't draw. 됐습니까? My brother didn't draw. 됐습니까? Wasn't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까? 안 그 브라더가 안 그렸다 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렸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던 거야? Didn't draw. 중1 때 배웠죠. 그렇죠? 과거 시제 부정문.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this painting. 그렇죠? 뒤에 아 drawing 뭐. 네, 뭐 아무거나 뭐 갖다 붙이면 되겠죠. My brother didn't draw this draw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낸시가 그들에 의해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니? 라는 표현은 사실은 데이로 시작할 수는 없네. 됐습니까? 데이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 됐습니까? 뭐 나라 이름 표정들이야. 자, 그러면 첫 토막의 뜻은 무슨 뜻이 돼야 돼? 누가 뭐 했었니? 그들이 초대했었니죠. 무슨 시대에? 그렇죠. 그들이 초대했었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om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초대했었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들이 초대했었다는 뭐니까? they invited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초대했었니는? did they invite. 그렇죠. did they invite.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Nancy.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dinner. Did they invite Nancy to dinner? 이해들 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태라는 얘기가 밑에 나오는데요.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는 그걸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어떤 동작을 받는 걸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당하는 거. Focus 30.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입니다. 쓰임과 형태는 이미 우리가 깊이 짚어봤습니다. 뭐 플러스 PP, B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 by 행위자 목적격으로 이게 형태다. 쓰임에 대해서 여기 글에 있는 걸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뭐 써진다, 사용되어진다.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하는 거야, 스피크를 당하는 거야? 당하죠. 그렇죠. 더 빌딩이 빌드를 하는 거야, 빌드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당하는 거겠죠. 미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더 라이터가 어떤 북을 쓰는 거야? 써지는 거야? 작가가. 그래서 쓰는 거죠. 이런 건. 그렇죠. 작가는 쓰고요. 책은 쓰여지고요. 이런 것들. 주로 동작을 받는 주체를 강조할 때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능동태의 무슨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렇죠. 능동태 목적어를 좀 더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겠지. People이 speak 하겠지. 무엇을 speak 하겠어? English를 speak 합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ople, speak English in England 라는 표현이 있다 치자. 그러면 people이 당연히 speak 하겠지. 영국에 있는 뭐 닭들이 영어를 사용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people이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 그쵸? 뭐를 강조하고 싶냐 하면 speak 뒤에 있는 목적어인 English를 강조하고 싶다고. 그럴 때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by people. by people은 사실은 생략해버려도 돼. 그쵸?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는 뭐 English is spoken by people 이런 형태로 쓰인다면 영어가 사용되어진다. English is spoken by people in England 뭐뭐가 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everyone loves her 하고 있죠. 뭐 수동태 하면 맨날 이거 예문으로 나오더라. everyone love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다 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사랑한대요? 그러면 그녀가 사랑받는 것도, 그러니까 그녀가 사랑받습니다. She is loved by everyone. 됐습니까? She is loved. 그녀가 사랑받는다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었을 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라는 말은 능동태의 주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때, 아까 전에 이제 뭐 영어가 영국에서 사용된다 했을 때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사용, 사람들에, 그러니까 사람, 이거를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행위자를 알 수가 없어. 뭐 행위자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 가방이 없어졌어. 그렇죠? 누군가 훔쳐갔나 봐. 그렇죠? 지민이 눈이 동그래지네. 됐습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 됐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내 가방을 훔쳐갔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가방이 뭐 당했다? 도난당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능동태였을 때는 뭐였냐면 누군가가 someone이 뭐 해봤다? stole 했다. 무엇을? my bag을. 이건 능동태야. 됐습니까? someone이 도둑,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 거야. 도둑질 당한 거야. 그렇죠. 누군가가 도둑질 당해갖고 어디 보쌈돼갖고 잡혀갔죠. 그렇죠. 능동태죠 지금 이건. 됐습니까? 근데 이 표현보다는 얘를 주어로 해서 my bag이, 자 여기에 스토리 무슨 시제야? 그렇죠, 과거죠. 그러니까 도난당한 것도 was stolen by someone은 생략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 가방이 도난당했어. my bag was stolen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누가 훔쳐갔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건 이거네요. English is learned all over the world 하고 있네요. 누가 다? is learned. 이게 누가 다 부분이죠. 그렇죠? 뭐 영어가 학습되어진다 하면 되겠죠? English is learned. 영어가 학습되어. 영어가 배우는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짐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영어가 배우면 재밌겠다. 영어가 수학을 배울래나?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얘 하나 없어지면 두둥, 이게 몇 번째 녀석이 돼버리고,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뭐 했단 얘기가 돼버려. 영어가 배웠다, 이상한 뜻이 된다. 얘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배우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학습되어지는이고, 이렇게 합쳐서 학습되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붙였죠. 그 다음에 행위자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영어가 전 세계에서 학습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영어가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겠어? 그렇죠.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는 거지, 뭐, 강아지들이 모여서 영어 배우고 이러진 않겠죠. 재밌겠다. 좀 무서울래나?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해버려도, 생략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알맞은 걸 골라라 하고 있고요. 오케이. 자, 요거 A에 이번에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
gestures죠. 아. 예.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뭐냐. gestures. 그 gestures 많이 들어봤지, 그치? 뭐 리스펙트는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서 만나봤잖아. 네. 그쵸? 이거 A로 시작하는 비슷한 단어도 배웠고. 아. 그치? 됐습니까? 뭐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뭐냐 생각해 보시고요. 접시를 보고 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도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하고 있네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스탬프 뭔지 알죠? 네. 도장이란 뜻도 있고 또 있어요. 우표란 뜻도 있죠. 몰랐네. 그럼 여기 뒤에 인더 포스트 오피스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스탬프의 뜻은 뭐겠어? 도장 아니야? 인더 포스트 오피스 가서 도장 사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뭐 도장을? 우표를? 우체국에서? 어? 찍어주겠지. 그걸 왜 팔아? 그 나무들은 메리에 심해졌고요. 그다음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가 사용되고요. 몬트리올이 몬트리올이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 이름인지 찾아보세요. 네, 몬트리올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봐, 지민이는 알고 있으니까 벌써 저렇게 누워서 에이그 멍청한 것들 이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메리에 심어졌다. 이거 무슨 시제일 것 같아? 몬트리올에서 영어가 사용된다는 무슨 시제야? 다 팩트니까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31.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31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지금 수동태 속에 not을 넣거나 물음표를 붙이고 싶으라고 했는 붙이라고 했는데 수동태에는 뭐가 들어있어? 수동태 형태가 be 플러스 pp니까 is not made, was not made, will not be made. 그렇죠? haven't been made. 그쵸? hasn't been made. 맞죠? 현재 완료 수동태에다 난 넣어봤습니다. haven't been made, hasn't been made, will not be made, was not be made, were not be made, am not be made, is not be made, are not be ma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뭡니까? 랩하는, 뭐 졸린 랩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문. it is made를 is it made 하면 된단 말이죠? 그쵸? was it made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ill it be made 하면 된단 말이죠. 그쵸? 그게 만들어질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will it be made, may it be made 이런 식으로 should it be made. 그게 만들어져야만 하니가 뭐라고요? should it be made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파트에서는 뭐가 어렵냐 하면요, 뭐 비동사 있기 때문에 뭐 묻거나 또는 not을 넣는 거 크게 어렵진 않은데 not이 들어있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이런 거 물음표가 붙어있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설명 not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러면 it is not made by me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it is not made, it isn't made by me 하면 되겠죠. it isn't made by apple. 됐습니까? galaxy isn't made by apple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요? galaxy isn't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치? 됐습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Galaxy isn't made by Apple. 뭐라고 하면 된다고? 이라고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예로 나와 있는 건 이거죠. The bridge wasn't built 하고 있죠.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그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다. 1895년도에. 됐습니까? By him. 됐습니까? 내가 by him 왜 붙였게? 그렇죠. 능동태로 바꿔보라고요. 됐습니까? The bridge wasn't built by in 1895 by him. 됐습니까? 능동태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요? 네. 그 다음에 묻는 말, 물음표 붙이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was it made 하면 되겠죠. Was it made? 여기 was this chair made 하고 있죠. By your father. So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이 의자가 뭐 되어졌니? 만들어졌니? 누구에 의해서? 니네 아버지에 의해서. 그랬더니 yes, it was made by my father. No, it wasn't made by my father. 됐습니까? 여기는 by your father 있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의문사가 있을 때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따로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When was it made 하면 되겠죠. When was it made? 그거 언제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When was it broken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그래서 언제 was it broken? 그게 깨졌냐? 그렇죠. 와인잔가 언제 깨졌어? 그랬더니 It was broken. When에 대한 대답 Last week. 지난주에 깨졌어.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얘들은 좀 여러분들이 수동태는 누가 열심히 해야 된다? 입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왜냐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아 이거부터 먼저 할까? By him 있는 거부터.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지 뜻은 그가 건설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에? 그 다음에 당연히 능동태니까 그 다음에 또 목적어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그럼 그가 과거에 건설하지 않았다? He 그렇죠. Didn't built야? 그렇죠. What? The bridge. The bridge. When? In 1895. He didn't build the bridge in 1895. The bridge wasn't built. 됐습니까? 여기에 didn't build니까 wasn't built가 됩니다.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by him. 이렇게 된다는 거.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어떻게 안 틀리고 하는지를 끊어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는 과거 시제에 너의 아빠에 의해서 이 의자가 만들어졌냐인데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통하고 누가 언제 뭐 했니? 니네 아빠가 과거에 만들었니?가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누가 아버지가 과거에 만들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하면 되는 거죠. Did your father make? Did he make의 형태로. Did he make?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은 좀 다르죠. Did your father make this chair? 했을 때 만들었으면 yes he did. 안 만들었으면 no he didn't. 이렇게 되겠죠. 지금 수동태로 물었고 be 동사가 있으니까 was it made? Yes it was made. No it wasn't made. 이렇게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뭐 특별한 거 있나? 또 The Statue of Liberty가 있네요.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에 왼손에 뭐 들고 있고 오른손에 뭐 들고 있잖아. 어디에 있는데? 미국 어디에? 뉴욕에 있지, 그치? 오, 잘하네. 됐습니까? 알지 너도 Statue of Liberty.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게 누군데? 그래. 그럼 스태츄가 뭐야? 조각상, 조각상. 단어의 뜻은 조각상. 리버티는 자유. 예, 그다음에 A의 3번에 run 있죠, run. 그렇죠? 오케이, run 사전 찾아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시고요.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겠다. 아, 토마스니까 기차가 달려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 모양이네요. 토마스. run의 다양한 뜻.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지금? The store죠. 이사했다. 오. run의 다양한 뜻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의 4번에 있는 디스 스마트폰은 뭐 아이폰인가 보다, 그치? 그 다음에 사실 아이폰 어디서 만들어져? 중국.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지죠. Made in China네. Designed by Apple이죠. Designed by Apple, Made in China.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이름 알죠 뭐. 아 여기 피카소. 그 다음에 B의 3번에서는 introduce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울리는 의미. 그 다음에 뭐 거기 3번에 그대로 보면 요거 뭐야 이거. 네, 다이어트 코크죠. 다이어트 코크가 뭔지는 알죠? 네. 뭔데? 그리고 칼로리가 낮은 콜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살안 찌는 콜라. 설탕이 적게 들어있거나 설탕이 적게 들어있거나 무설탕. 다이어트 컵. 그다음에 뭐 포엄 하면 같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포엣. 포엣 이런 거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포엣이 뭔데? 글씨. 어떻게 쓰는데? POET. 오. 그 다음에 아트 갤러리 알죠? 네. 뭔데? 미술관. 그 다음에 이 신발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과거. 언제 그 메일이 보내졌니는? 과거겠죠.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자 수동태 시제 수동태 생긴 게 어때서 B 플러스 PP라서 얘는 무슨 시에 불과하고 어떤 시에 불과하고 시제는 결국 비동사 부분이 표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계속 바뀌지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 만들어진 뭐 made 뭐 쓰여진 written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저 뭐 만들어질 것이다 한번 해볼까? 만들어질 것이다. 조동사 뭐너란 말이야? 그래서 will be made.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will이 조동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can be pp, will be pp, may be pp, should be pp.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동사 있는 수동태를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조동사의 수동태의 시제 과거는 was pp, were pp 겠죠. was pp, were pp. 그 다음에 미래는 will be pp 겠죠. 됐습니까? 뭐 물론 뭐 will be pp 뿐만 아니라 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미래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be going to be pp.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be going to be pp 할 때도 있다. 됐습니까? it is going to be made. 그것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It is going to be made. 동사 부분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It is going to be made.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 뭐 보면 Chinese food was cooked by Cheng 하고 있네요. 그래서 Chinese food was cooked. 중국 음식이 요리되어졌다. 그렇죠. 청,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챙이란 사람에 의해서, 요리사 이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ence will be painted. 울타리가, 그렇죠. 칠해, 예? 칠해질 것이다. The fence will be painted. 울타리가 칠해질 거야. by Tom. 톰에 의해서. 예, fence, 울타리. 울타리가 색칠될 거야. 페인트 칠될 거야. 펜스가 페인트를 해, 페인트를 당해. 아니에요. 푸드가 쿡을 해, 쿡을 당해.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전부 다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계속했어. 뭐 만들어져야만 한다. should be made, must be made. 그렇죠? 뭐 하면 되겠죠? should be made, must be made. 만들어질 수도 있다. may be made. may be made, can be mad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Okay. may be made, may be made. Okay. 그래서 animals should be protected 가 뭘 것 같아? 지켜줘야만 한다. 그렇죠. 보호받아야 된다, 지켜줘야만 한다. protect, 뭐 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애니멀 should be protected 했으니까 애니멀들이 프로텍트를 당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추진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라. 어쩌고저쩌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어제 마이크에서 수리됐고 많은 양의 올리브유가 사용될 거고 먼지가 근데 퍼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있지 않나? S로 시작하는 spread. 그렇죠. 근데 여기 spread를 쓰지 말라네. 그렇죠? spread 대신 뭘 쓰래? carry. carry는 뭔 뜻이야? 옮기다, 운반하다, 가져가다. 그러면 dust의 뜻은? 그럼 먼지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더스트가 스프레드를 하는 거야, 스프레드를 당하는 거야. 어 그래? 스프레드 뜻이 뭔데? 그럼 먼지가 퍼지는 거야, 퍼지는 걸 당하는 거야. 퍼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3번에 또 다 추가 주문은 뭐냐면. 여기는 캐리를 쓰라 했는데 뭐를 사용해서도 표현해보라? 스프레드를 사용해서도 표현해보세요. 스프레드를 사용한 표현. 스프레드의 3단 변신? 스프레드, 스프레드. 그렇죠. 아이고 똑똑이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라고 했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C의 이번에 secretary가 뭘까요? secretary 비밀이다, secret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secretary 그러면 참 보안 security secretary. 음악이 한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무슨 시제? 과거. 굳이 곧 팔릴지도 모른다. 무슨 시제라고 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 뭐 쓰라고 하고 있어? 메이 쓰고 있죠. 가능성, possibility를 얘기하고 있죠. 네. 되게 좋아하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3. 제목이 뭐예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됐습니까? 사형식 문장 무슨 태일 때? 능동태일 때. 능동태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사형식 하면 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거 썼어. 뭐 give? to? give a in 사형식인 얘기하고 있는데 뭐 give to 는 give to 는 뭔데? give to 힘이야? give 뒤에 to를 왜 붙여? give a b를 뭐로 바꿔 쓸 때는 give b to a지. to를 give 뒤에 바로 붙이 give to가 어딨나?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중1 때 했던 거고요. 됐습니까? 맞잖아. 중1 때 다 했던 거잖아. 다 지나간 거.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누구누구처럼. 그쵸. 자, 근데 사형식의 수동태는 왜 하느냐. 아까 전에 이제 수동태 시작할 때 최소한 뭐가 있어야지 수동태 할 수 있다? 그쵸.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쵸. 목적어가 뭐로 바뀌는 게 수동태다? 주어로 바뀌는 게 수동태라 그랬어. 근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네? 왜 그러냐고? 그 전에 얘기했는데 뭐 할 수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는 거. 일단 할 수 있는 거. My father가 gave 했는데 whom? me 하지 뭐. What a new shoes. 그럼 뭐 빼야 되겠다. Okay. My father gave me new shoes.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다 쓸게. 나의 아빠가 주었다. 나에게 새 신을.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내가 우리말 해석을 먼저 쓰면 내가 받았다. 어떤 질문?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행위자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얘 지금 위에 My father gave me new shoes는 능동태야. 능동태의 목적어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랬더라? 간접 목적어 목적어 중에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바꾸면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우리말로 먼저 쓰면 누가 새 신이 뭐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이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얘 한번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이거 만들 때 조심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았다. I gave. 내가 줬네요. 그쵸? 내가 줬다. 나는 아빠가 준 건 아빠인 것 같은데 여기 밑에는 내가 받았다를 I gave로 하면 되겠냐? I gave. 자, 얘들 지금 이해를 못하겠네. 뭐하고 있네. 아빠가 줬대. 네. 그러면 내가 받았다는 얘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네. 응? 그래.
오케이. 여기 어딘가 아주 큰일이 났죠. To my father다. 아빠한테 줬나 보네. 아빠에게 이렇게 한다고? 얘는 지금 내가 마침표를 실수로 찍었네. 여기 마침표 어떻게 찍어? 마침표 못 찍네. 자, give의 3단 변신. give, gave, given. 아, I was. 그렇지. 이런 게 어딨어. 얘 니들 계속 얘기하자. 입장 바뀌는 어떤 실험해? 뭐? 받은이자 받은. 니들이 지금 쓰는 나 받은이야. 나 받은. 어? 어떤은 어떻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얘 쳐다보라 그랬어, 시컨. 왜 쳐다보랬어? 아빠가 줬던 게 언제니까. 내가 받은 것도 언제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I was given. 됐습니까? 내가 받았다. New shoes by my father.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버전. I was given. 내가 받았어요. 뭐 받았는데? New shoes. 누구에 의해서? By my f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새신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New shoes. So, it there to me. To me.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 words이 they니까 됐습니까? They were given to me.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라는 건 그 이전의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르게 될 수 어려워진다 했죠. 여기에 왜 to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그렇죠. 살 때. give a b를 give b to a 하니까 오 여기에 없던 여기에 암만 눈 씻고 쳐다봐라 to가 어딨나 얘는 갑자기 왜 온 거지?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됐습니까?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근데 조금 바꿔볼까? 이건 뭐하냐? 여기 b로 시작하는 단어를 바꿀게. 아빠가 나한테 세신 사줬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따라서 밑에 것도 따라서 바꾸면 I was bought new shoes by my father. 여기 뜻을 바꾸면 뭐가 돼요? 내가 구입되었다. 내가 팔렸대.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했는데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I was bought 하는 순간 뭐야? 인신매매범 됐어. 내가 팔렸다. 의미가 어색해. 그래서 by 동사는 사람 간접 목적으로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얘는. 자, 다시 돌아가서 I was given은 자연스러워. 내가 받았단 말이야. I was given. 난 받았어. 근데 얘를 I was bought 하니까 아빠가 사줬다. I was bought 하는 순간 내가 판매됐다. 그러니까 by 동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대신 뭐는 가능하냐. 자, 새 신발이 were bought. 구입될 수 있어? 네. 그렇죠. 얘는 된단 말이야. New shoes were bought 하고 한 군데 더 고칠 때가 있지. 눈치챘네. For me. By my father. 이렇게 한다. 얘가 왜 프로가 되는지는 알죠? 다 외웠잖아 우리. 모르는 거 있냐 혹시? Teach A, B. Teach B to A. 오 잘하네. 됐습니까? Teach A, B. Teach B to A죠. 그렇죠? Get A, B는 뭐였다? Get A, B. Get A, B. 일단 뜻이 뭐냐고. Get A, B의 뜻이. 그 A에게 B를 갖다 주다였어. Get A, B. A에게 B를 갖다 주다. 그러면 Get A, B는 Get B for A였어. B를 갖다 준다. A를 위해서. Bring A, B. 네. Bring A, B. Bring B to A. Bring B to A. 갖다 주다인데 to야 걔는. 됐습니까?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
뭐 써 있을 때 여기에다가 막 투 뚝 써놨어. 어 그래 뭐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틀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가 여기서 또 다시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지민이 요새 막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 좀 몸이 힘든 것 같았네. 괜찮아? 버틸만해? 자, 그래서 시작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식 문장은 수동태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해놓고 예로 들고 있는 수여 동사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하필이면 give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적합하죠. Mom gave, whom, me, what, some apple juice.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약간의 사과 주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목 간접 목적어를 먼저 주고 해서 I was given의 뜻은 내가 받았다. 됐습니까? 받았다 할 때 여러분들 아까 할 때 I 혹은 take 쓰고 싶어 그러면 I took 해야지. 그때는 내가 받았다. I took some apple juice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take를 쓰고 싶으면 그렇죠. 그건 능동태로 표현해야지 수동태로 표현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받았다는 표현을 I took 대신에 took이 뭔지는 알죠? 네. take의 과거 I was given을 썼습니다. I was given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some apple juice 행위자 by mom. 그 다음에 some apple juice was given 하면 약간의 사과 주스가 주어졌다. where? to me by mom. 그래서 여기에 없던 to가 어디서 왔냐? 어, give AB를 give B to A 할 때 쓰니까 이 to me가 온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목적어를 여기 직접 목적어라 그러면 who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물건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수동태 했을 때 원래 간접 목적어였던 me 앞에 쓸 녀석은 to냐, for냐, of냐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옛날에 만나봤던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give AB, give B to A, teach AB, teach B to A, tell AB, tell B to A, send AB, send B to A.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서는 the camera was given. 카메라가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to whom? by me. 그래서 I 뭐 쳐다봤어? gave whom? 아, 더 카메라부터 할래요? 알았어. 더 카메라 to her 하든지 I gave her the camera 하든지 능동태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make AB make B before A, buy AB buy B for A, get AB get B for A, cook AB cook B for A. 전부 다 뭐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드네요. get 같은 경우에 bring하고 다른 점은 뭐 bring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힘들다 그랬어. 근데 내가 이제 뭐 지민이한테 뭐 예를 들어서 비터 500 하나 가져와라 이런 거 시키는 거 이런 게 get이다. 됐습니까? 그렇죠. 지민이 보고 내가 야 비터 500 한 병 가져와 그러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갖다 줘야 되잖아. 그치? 힘들겠지. 그치? 야 네 책 잠깐 줘봐 이러면 거기 있는 거 그냥 주면 되잖아. 이런 건 bring. 저런 거 가져온 건 get. 힘드니까 get은 for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쓰는 거 ask 있고 inquire 나오네. 이제 중2답게 inquire 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네. 뭐하다? 물어보다. 그렇죠. 물어보다 inquire ask inquire.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 보면 a bicycle was bought. 자전거가 샀죠? 그렇죠. 자전거가 사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집 가게 막 우리 집 가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전거가 왔고 아 목마른데 물 좀 주세요 막 이러면 아니죠. 구입됐죠. 누구를 위해? For me. By my f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question was asked. 뭐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됐습니까?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누구에게?
of her by them 됐습니까? 여기 of her를 보고 질문 받은 사람이 얘구나 of가 붙어있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직접 목적으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간접 목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인데 간접 목적은 보통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면 어색한 거.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거, 무서운 문장 하나 보여줄까? 그래서 아이가 쿡됐는데 팀에게 치킨을. I kicked him a chicken 했어. 그렇죠. 난 그에게 저 닭 요리를 해줬어. 그럼 얘를 주어로 해볼까? He was cooked 하는 순간 뭐다 됐어? 그는 요리가 되어진 거지. 되겠어? 안 되겠어? He was cooked 하는 순간 그가 사람이 요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외워야 될 게 아니고요. 만들어 보니 끔찍한 거 있죠. 그렇죠. 뭐 사람이 구입된다든지.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chicken was cooked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닭이 요리되어진 건 가능한 일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사람이 뭘 당했다 하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해. 그런 경우 뭐 make A, B. make가 물론 시키다라는 뜻도 있었어. 5형식일 때는 make A, do. 그거 말고 지금 make A, B에서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일 때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 made him a robot 했다. 난 그에게 로봇을 만들었죠. 그럼 he was made 하는 순간 사람이 만들어진 게 돼버리죠.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write, 쓰다죠. 그러면 뭐 I wrote him a letter 이렇게 했다. I wrote him a letter. 그러면 a letter was written은 돼. 그렇죠? a letter was written 하면 뭔 뜻이야? 쓰여졌다는데 이거를 he was written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렸어? 그가 쓰여진 거죠. 사람이 쓰여졌다니까 안 된단 말이야. 만들어 보니까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y는 아까 보여줬어. 사람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sell A, B 하면 뭐겠어? 그래, B를 A한테 팔아? A에게 B를 팔다겠지. give A, B가 뭐 B에게 A를 주는 거냐? A에게 B를 주는 거지. A에게 B를 팔다인데 그러면 얘가 A is sold 하는 순간 그렇죠. A가 팔린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을 그러니까 buy나 sell 같은 동사들은 사람 이 간접 목적어가 보통 사람에 대한 대답인데 얘를 주어로 하는 순간 사람이 사고 팔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물건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다음에 cook 아까 봤죠. 끔찍한 거. 식인종도 아니고 he was cooked.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외울 대상이 아니고 만들어 보니 어떻더라? 의미가 이상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물건이 요리되고 됐습니까? 어떤 사물이 요리되고 사람이 아니 사물이 사고 팔리고 편지가 쓰여지고 됐습니까? 사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Judy made us pizza. 주디가 우리한테 피자를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피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Pizza was made. 그 다음에 make AB는 make before A 하니까 for us 받는 사람 앞에 for 썼죠. We were made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make가 시키다라는 뜻일 때가 아니야. 시키다라는 뜻일 때는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켰다 그녀에게 그럼 그녀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가능하잖아. 내가 시켰다 아이가 뭐 했다 made 했다 누구에게? her에게. 뭐 하라고? clean the room 하라고. 이건 수동태. 아 이거 make니까 이거는 수동태. 얘를 주어로 수동태가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건 돼. 그러면 이건 뭐냐? she was made를 해석을 그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안 돼. 여기에서 내가 그녀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그녀에게 뭐 했단 뜻이었어? 시켰다니까. She was made는 무슨 뜻이라서 가능하다? 그녀가 지시를 받았다. 이거는 수동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만들어주다 일 때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보스 막 알겠죠. 뭐 사장이죠 뭐. 그 다음에 샌드위치 나오고 뭐 뉴 컴퓨터 나오고 뭐 스케리 스토리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우리는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우리가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이게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지 입동계.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다. 무슨 시제 같아? 광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